요새 동면에 맛집 있어요? 동면에요. 맛집 천지. 택지 안에 들어오면 근데 차 대는 게 항상 문제인데. 맞아요. 아시죠?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 여기 사니까 주차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리고 차가 많이 대져있으면 막 딱 들이는 차들이 차를 저 끝까지 빼고 이래야 되더라고. 차라리 지금처럼 빠질 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 맞아요. 저녁에 되면 아예 빠질 데가 없거든요. 뒤에 막 두세 대씩 막 밀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아, 차 온다.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아니 무슨 치킨 게임도 아니고 뭘 자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대체. 잘 가고 있던데. 여기 한 번 밀리면 지구 끝까지 가야 돼요. 밤에는 만나면 진짜 우리 집까지 후진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먼저 꺾으면 지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 잘 비켜주고 양보하고 해야죠 서로서로. 이게 또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 뒤에 숨겨져 있어서 시야 다 가리고. 풀밭이네 풀밭. 아예 이런 데는 여름 되면 막 벌레들 들끓잖아요. 오 저기 임시공원 주차장이다. 빨리 저기 돼요. 빨리. 오 게이트 잘. 이거라도 있어서 겨우 주차했어. 이게 제일 오니까 네. 최소한 4개 더 있다는 소리야. 어? 그렇네. 밥 먹기 좋은 날씨네. 아까부터 계속 뺑뺑 도시던데. 여기 주차하기가 꽤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주차장이 있어서 네. 다행히 주차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뭐 전부 막 쓰레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좋아요. 주변도 깔끔하고 일 보러 오시는 분들 차 대기도 좋고. 이런 곳이 좀 많이 생겼나 보네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빈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누구시죠? 금산 급빛마을 개발위원장 우태문이라고 합니다. 아 개발위원장이셨구나.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반응도 엄청 좋겠네요. 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금빛마을에서도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로 가지고 계신 분들 주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마을에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주인들에게는 세금도 할인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지도 좋고 민원인들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안지 주차장은 도심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5개소 1770면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15개소 386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안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혹시 누구신가요? 아 네 저는 공안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이정범 주무관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주차 문제로 동면에 비 많이 왔을 때 네. 침수로 제 애차인 주빗 썬더라는 차를 네.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고철까만 이제 보내고 이렇게. 그거 아마 잘 갔을 거예요. 안녕 내 차. 잘 지내니? 근데 주차장이 한 면 만드는데 한 얼마 정도 들어요? 공영 주차장은 한 면 조성하는데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임시 공영 주차장은 한 면에 한 4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아직 이렇게 주차장은 많이 부족한가요? 아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빨리 홍보 한번 해주시죠. 임시 공영 주차장은 소유주 본인들께서 신청하셔야 되고 선정된 소유주분께서는 재산세 감면 등의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초에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3월달 정도에 모집 끝나면 4월 말 기준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신청한 그 해부터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감면이 되죠. 놀고 있는 땅들 처리하기 좀 힘드셨다. 지금 당장 개발을 하지 않을 거다 하시는 땅들 있으신 분들 공안지 주차장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사님도 빨리 화이팅! 화이팅!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도록 주사님도 홍보하셔야 되니까 공안지로 삼행시 한번 가시죠. 공! 공안지 주차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한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담당자의 의지 잘 봤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공안지 주차장 조성사업 많은 뭐라 해야 되지? 많은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무 안 하세요. 나 같이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 금산 금빛마을 제5 임시공용 주차장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공안지 주차장 신청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와, 이 뭐야? 내일부터 나오는 거 아니지? 나오죠 지금. 오이씨. 이 봐라 이 와 이. 여기 잘못해서 불도 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아, 캠프파이어 바로 그냥. 와, 근데 저긴 숲인데요 숲. 저긴 왜 나무를 심었대 저렇게? 나무를 심은 걸까요? 와, 이 뭐 비밀의 숲이가. 씨. 와, 쓰레기 봐. 장난이다. 장난이네. 정렬해도 괜찮아. 제11.